마지막 연사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대한민국에서 희망의 이름 박근혜 대통령님을 국민들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게 해주신 분, 그리고 우파 국민들에게 용기내라 할 수 있다고 해주신 분, 홍문종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식가 들어야겠죠? 단식가 1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의 혁명군 여러분, 이제 혁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5.16 혁명을 일으킨데도 나라를 이렇게 부국으로 부국강병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저 토착발갱이 세력들, 친북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군사 쿠데타라고 59년간 싸웠습니다. 59년간을 싸운 겁니다. 친북, 종북, 토착발갱이, 민노총, 정교조 떨거지들한테 제 하나 없는 대통령이 거짓의 산에 의해서 마녀 사냥당하고 촛불 쿠데타로 권력 찬탈당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잘못된 인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묻는다고 묻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아닙니다. 59년을 저 토착발갱이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저렇게 매도하고 쿠데타 세력으로 몰았는데 불과 2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중에서도 대통령 묻고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된다는 개뿔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체제전쟁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역사전쟁은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 노선 메서가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적화에서 막아내고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싸움의 시작은 뭡니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자고 2년 반 동안 우리한테 문재인을 왜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하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태극기 혁명군들이, 우리의 태극기 동지들이 우리 공화당이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거짓과 불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2년 반 동안 버티고 싸우고 견디면서 모든 은혜를 받아가면서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저 정통성 없는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은 불의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거짓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반대한민국 족속들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자들 체제를 반기들고 있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끌어내리는 태극기 혁명군한테 바로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900일 동안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저렇게 강인하게 버텨주신 것 또한 체제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역사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위대한 우리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뜻을 애국심을 지켜야 된다.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한 사람 최후의 일전에 한 사람까지라도 한 사람이 남더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옥중투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자유우파 세력이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저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토착발갱이들을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2년 반 동안 왜 그렇게 저렇게 바보스럽게 저 세력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런 엄해를 받아가면서 2년 반 동안 견뎠느냐? 그것이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정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체제 싸움이고 역사 싸움이고 그 선두에 가장 억울하게 체제의 역사 싸움에서 배신자들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토착발갱이들한테 등 뒤에 비수 꽂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또 참고 투쟁하고 또 투쟁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 가시밭길을 걸었고 고통의 칼날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변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권력 찬탈 세력을 단숨에 해치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길러서 태극기 혁명의 가장 앞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다시 이 대한민국 땅에 진실과 정의를 얘기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온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아들딸과 우리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조개와 같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각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으시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희망의 진군의 나팔이 울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태극기 혁명군에 참여를 하고 우리 공화당에 참여를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구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는 길이라고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좀 더 힘들더라도 동지들 겁내지 말고 다 함께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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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항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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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그날까지 대건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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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견뎌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일어나. 2시 방향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처절하게 2년 반을 3년을 서왔던 동지들이 이제는 정말로 서청대의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통령님을 국민과 함께 모시기를 기원합니다. 힘든 과정 많이 겪으셨지만은 대통령님을 믿고 있는 많은 애국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을 위하여 끝까지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대통령님께 우리의 구호로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드립시다.